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을 모으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이 힘듭니다.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모으는 건 개인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 쓴다는 것과 더불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좀 불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면 좀 편리하게 할수 있는 것도 많잖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사게 되면 그 대중교통 그 기다리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덜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모으려면 그런 것도 포기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뚜벅이 생활을 해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돼요. 사실 차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언제냐면 그 장볼 때. 여러분 대형마트에 장볼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차 가지고 와가지고 차에다 실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걸어서 오신 분들은 내가 들고 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옮기는데. 그때 이제 대량으로 장보는 분들은 차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런 건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음식 같은 거.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웬만하면 해먹는다거나 아니면 반찬을 사온다거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에요. 왜냐? 시켜 먹으면 편하잖아. 사람들이 왜 시켜 먹어요? 너무 편하니까 그냥 집 앞에서 받기만 그만이고 먹고 나서 그냥 분리수거함에다가 던져놓으면 끝이고 그리고 설거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설거지에 대한 좀 귀차니즘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돈이 없으면 사람들하고 좀 만남을 가지기도 어려워요. 그런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게 불편함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을 모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면 편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삶의 질적인 부분도 좀 포기해야 돼. 그래야 돈이 모여요. 남들 하는 것 다음에 돈을 모으겠다? 그럼 돈을 안 모으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돈을 안 모으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남들 하는 것다 하는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소비 수준이 높은데 한국 사람들은 좀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그 남들 다 하는 소비가 기본값인 줄 알아요. 그 굉장히 높은 건데. 그래서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을 모으려면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남들이 하는 걸좀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쇼핑도 좀 줄이셔야 되고 사고 싶은 물건도 좀 뒤로 미루셔야 되고요. 남들이 간 여행이나 남들이 가진 어떤 아이템 같은 것도 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쉽지 않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요즘 사람들은 그런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것들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행 안 간다고 하면 아, 그렇지. 뭐 여행 가면 돈 많이 드니까 여행 안 간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소외감 느낄 필요 없어. 여행 가도 뭐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넌 돈만 없고 왜 여행도 안 가냐? 너희 같은 애들 돈안 쓰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이 꼬라지 아니야. 아 정말 청승맞게 산다. 나 같으면 여행도 좀 다니고 하겠다 좀. 아, 이런 쫌생이 같은 인간. 이런 얘기 들어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돈을 모으고 이렇게 아낀다고 하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약간 대역죄 만들어버리죠. 야! 가게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지. 니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본인은 경제를 잘 들어가게 하는 거야? 본인 경제는 왜그 모양이야, 그러면? 꼭 보면 이렇게 뭐돈안 쓴다 뭐라 안 사도 뭐 자기 인생도 별로 별볼일 없거든요. 별 볼이 없는데 뭐라 그래.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본인 재정 상황 다시 한번 돌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모으다 현타 오기도 하지만 사람이 지쳐요. 주변 사람들한테 개똥쳐라 매번 듣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또래 여자들
유행 못 따라가는 꼰대 소리 들어야 되고, 쫌생이 소리 듣죠. 그냥 귀 닫고 내 목표를 따라 해야 해요. 정말 많은 유혹이 와요. 저도 사람이니 놀러 가고 싶고, 친구를 좋아해요. 옷도 신발도 사고 싶은 건 많지만, 안 했어요. 금액이 점점 커지면 컴퓨터를 바꾸든지, 차를 산다든지 유혹이 왔지만, 결국 안 했죠. 그냥 계속 모았습니다. 돈이 있는 거랑 없는 것 차이 커요. 심리적으로 진짜 큰 힘이 되어줍니다. 힘들어도 난 이게 있어. 든든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오면 돈 모으는 게 소비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져요.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들하고 거의 대부분 연락이 다 끊어져 연락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지만 대부분 15년, 18년 이상 된 친구들만 남았습니다. 이 친구들 가끔 만나면 저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독한 새끼라고 합니다. 돈 싸들고 가서 죽을 거냐고.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면 손절할 놈이라고 저도 한 번씩 말해요.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나도 안할 거니까 나한테도 하지 말라고. 돈 거래는 안 한다. 어쩌다 밥 사주고 술 사는 건 해도 돈 거래는 절대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인데 사실 돈 모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중간중간마다 현타가 와요. 왜냐하면 소비를 절제하는 거는 절제하다 보면 사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냥 일반적인 물건을 줄이는 것보다 가장 힘든 게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포기하는 게 이게 정말 힘들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건 사고 싶은 건데 이걸 포기하는 것 자체가 현타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모을 때 너무 쥐어짜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는 나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아끼고 제작한 나를 위해 좀 보상 차원에서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근사한 밥을 먹는 건 괜찮아요. 대신에 다른 걸 아껴야죠. 그래서 너무 쥐어짜내면 힘듭니다. 적당히 그 당과 채찍을 좀 줄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들,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한두 달에 끝날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계속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벌써부터 지치면 안 됩니다. 벌써부터 오피스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면서 소정의 금액은 나를 위해 써도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개똥쳐라 매번 듣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뭐냐 하면 남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변 남자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남자가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면 야, 네가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너 그러다 결혼 못 한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아, 정말 한시해 보여. 아, 뒷방 늙은이 같아. 이런 개똥쳐랑요. 여러분 익숙한 얘기죠, 이거. 익숙한 얘기. 그거 보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기도 앞가림 못해. 자기도 앞가림 못하는데 꼴에 연애하고 있다고 주접을 떠는 거야. 이런 사람들 거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개똥철학,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들. 또래 여자들, 유행 못 따라가는 꼰대 소리 들어야 되고 쫌생이 듣죠. 아, 그러면 그 또래 여자분들 유행 잘 따라가네요. 유행 잘 따라가기 때문에 모인 돈이 없네요. 그 또래 여자들한테 묻고 싶네요. 왜, 자기들한테 돈안 쓰니까 쫌생이 소리 듣습니까? 본인들은 뭔데? 본인들은 유행 따라가서 그동안 힘들게 번거다 거기 쓰는데, 그럼 본인들은 뭡니까? 본인들은 뭐예요? 유행 따라가서 사인상에 놔줬어요? 돈잘 모입니까? 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유행에 더 많이 따라가거든? 유행을 따라가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 큰 돈을 써요.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어떤 미디어의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지금 미디어가 참 웃기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돈 쓰게끔 현안이 돼 있어요. 돈을 쓰게 만들게끔. 일부러 젊은 여자 연예인들이 명품을 메고 나오는 것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나나 너나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 너도 이런 가방 멜수 있어. 이런 가방 매야. 너도 커리어만 될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해. 여자분들 이거 잘 몰라요. 원래 명품이라는 게 돈 많은 어떤 이제 졸부였구나. 졸부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아내분들.
아니면 사장님들, 보통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명품이라는 게 아줌마들이 매는 그런, 어머니들이 매는 그런 사치품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매는, 일부러 아이돌 분들이 이런 이제 그 패션쇼나 아니면 공항 같은 데서 이 명품을 메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보면 왜 영화 시사회나 어떤 그런 행사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다 가방 메고 있죠. 명품 가방. 그왜 메고 있는지 아세요? 그 자기들이 명품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협찬받은 거예요. 협찬받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제 매스컴에 보여주면 그걸 본 여자분들은 그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여자애가 저걸 매네? 그럼 나도 매야겠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걸그룹 멤버니까. 요즘에 보면 걸그룹 아이돌들이 대놓고 명품을 많이 매죠. 그런 것도 많이 보여주죠. 그게 자기 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협찬받을 거입니다. 협찬. 연예인들 협찬을 많이 받거든요. 연예인들 입고 나오는 게다 자기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협찬받아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거. 요즘에 보면 뭐 공항 패션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명품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쉽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너희들도 유행 따라가고 싶지. 그러면 이런 가방 사서 매. 얼마 안 해. 한 400이면 돼. 돈 없으면 신용카드 있잖아. 그걸로 긁으면 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 가스라이팅에 많은 여자분들이 빠져드는 거고. 저도 사람이니 놀러 가고 싶고 친구를 좋아해요. 옷도 신발도 사고 싶은 거 많지만 안 했어요. 금액이 점점 커지면 컴퓨터를 바꾸든지 차를 산다든지 유혹이 왔지만 결국 안 했죠. 그냥 계속 모았습니다. 와, 독했네, 진짜. 진짜 독했네요. 돈이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 커요. 심리적으로 진짜 큰 힘이 되어 줍니다. 힘들어도 난 이게 있어. 든든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오면 돈 모으는 게 소비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져요. 돈 모으는 게 재밌어요. 왜냐면 통장이 쌓이는 게 덩어리가 지면 재밌어요. 덩어리가 되면. 통장에 들어가는 돈도 이게 얼마 안 되면 약간 좀 허무하거든요. 근데 돈이 천만 원 단위 넘어가 버리면 쌓이는 게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커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받는 이자도 커지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돼지저금통 동전 넣어본 적 있습니까? 돼지저금통? 그거 처음 넣었을 때 가벼워서 흔들어 보면 얼마 없잖아. 그런데 나중에 돼서 이제 확인하잖아. 그럼 돼지저금통 열어보면 안에 투명하거든. 그래서 동전이 얼마나 쌓였는지 볼수 있어요. 빨간색 있잖아. 그게 보면 안에 다 비치기 때문에 동전이 얼마나 이제 쌓였는지 볼수 있어. 이게 한반 정도 차버리면 그때부터는 들기 빡세요. 아, 그럼 꽤 많이 들었다는 느낌이거든. 계속 쳐 넣는단 말이야, 이게. 그런 경우 없나요, 여러분? 제비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 모으는 재미가 돈 쓰는 재미보다 더 커요, 이게. 정말로. 근데 그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돈 쓰는 재미만 알고 모으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난 이분들이 안타까워.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잘 살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 댓글 다신 분은 어차피 이렇게 살기로 마음먹은 이상 계속 밀어붙여요. 계속. 사실 돈 모으다 보면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뭔가 내가 하나를 목표를 잡으려고 하면 다 쥐고 갈 수는 없어요. 돈을 모으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비도 내려놓으셔야 돼. 유행도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돈을 모으려면 많은 것들 포기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습관이 잡히면서. 그 과정을 잘 차가면 나가야 좀 많은 돈이 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